올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짠한 아저씨입니다. 여기 가서 점심을 먹을게요. 여기 맛집 같아. 사람이 많아. 오, 강아지 이렇게 많아. 오, 팔 바꾸네. 완, 그치. 어, 여기 어둡네. 쌀국수 나왔습니다. 이야, 여기 도둑한데요? 색깔이 그냥 붉은 게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 이런 쌈조주네? 소스가 특이하네요. 콩줄기, 고야오. 여긴 장사 잘 되나요? 엄청 커요. 소스통도. 고추도 그냥 한 방울 들어있어요. 야채. 야채는 조금만 넣고. 원래 좋은 카페 가서 커피 먹으면서 좀 맛있는 곳을 먹으려 했더니 또 가는 날에 장난이라고 공사를 하네요. 이걸 넣으면 더 맛있나? 조금만. 면을 먹기 전에 국물부터 한번 맛좀보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그냥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오, 엄청 맛있는데. 고기하고 같이 한번 맛좀보겠습니다. 고기는 조금 질긴데 맛은 좋아요. 이거 뭐지? 어묵인가? 어묵이 맞습니다. 이거 먹고는 양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카페 가서 커피에다가 디저트 한번 먹어 가겠습니다. 국물이 독특해서 맛이 너무 좋은데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육수로 그냥 들고 마실게요. 너무 맛있네. 이걸 조금만 잘했네요. 많이 먹어서 깰 뻔했어. 매콤한 맛이 좀 나는데. 젓갈 잘 먹었습니다. 일어날게요. 네, 있습니다. 2,000원. 카페 여기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손님이 많아. 지나갈 때 봤는데. 저도 오늘 처음 가봅니다. 오, 대동문이다. 사바이디. 케이크 한 요거 하나 먹었다. 카페 모카 아이스 원 플리즈. 아, 모카. 예스. 라카 투다이. 아, 미케이크. 예스. 모카. 예스. 자, 크리스마스요? 날이 더워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귀여운 캐릭터 있네. 가격은 케이크 하나, 커피 하나, 6만끼.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오늘 처음 와보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케이크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걸어왔더니 덥고 그냥 수화가 벌써 다 돼버렸어요. 한 1km 걸어왔거든요. 이거 먹으면 또 살로 다 가는 거죠. 그 흔한 케이크만, 커피만 나는 케이크. 쓰고 달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맛 맞습니다. 10분이 넘도록 이렇게 안 나와 했더니 이렇게 모양을 내서 이쁘게 가지고 왔나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모카 맛은 어떤지. 사한나기 커피숍은 거의 맛은 비슷한데 약간 한국이랑 비슷하죠. 커피 원료는 비슷하니까. 케이크 먹고 다 마셨습니다. 일어날게요. 오늘은 또 엄청 덥네요. 저는 숙소에 들어갔다가 이따 오후에 나오겠습니다. 이쪽 야시장은 안 가봐서 저녁 때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빵 아니야? 일단 분위기가 좋으니까 맥주만 팔아요. 안주는 마땅히 먹을 게 없네. 술 안 먹으라 했는데 안주는 또 그냥 갈 수도 없고. 이건 남기고 이것만 그냥 마시다가 일어날게요. 58,000 TV네요. 워낙 4,000원이야. 먹어야겠다. 먹어야지 돈을 또 버리면 안 되니까. 한 모금 마시고 식당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을 만한 게 없네요. 메콩강 선착장 내우탕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날이 어두워지면 야경이 멋지니까 한번 선착장 내우탕으로 가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선착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이, 분위기 좋아요. 동상이 좀 야하다. 이 안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네요. 그 야경을 보려면 저 끝으로 가는 게 좋겠네. 강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좋은 것 같다. 여기 앉겠다. 메뉴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바이디. 주문은 여기서 하나 보다. 메뉴? 메뉴부? 아, 또 다 맥주만 있네. 음료수는 콜라. 콜라 한 탕 먹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맥주를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이씨, 메뉴가 너무 많은데? 예, 소주 있어요. 35,000개. 소주가 2,300원. 맥주 안 마시고 그냥 소주 마시겠습니다. 원 오리지널. 오리지널 소주가 없네요. 오늘도 딸기맛 소주입니다. 저는 맥주보다 체질상 소주가 좀 나은데 맥주보다는 소주를 마시겠습니다. 형님분들, 오늘도 분위기 좋은 맥공강을 바라보면서 한 잔 마시겠습니다. 선착장 아니라서 분위기는 좋네요. 근데 손님이 없다. 여기는 카운터로 직접 가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선 테이블에 앉아야 되네. 그러면 웨이터가 음식은 갖다 주네요. 이건 테이블 메뉴판이고요. 안주는 오징어 요리하고 연어 요리 주문했습니다. 소주 한 병하고 금액은 원화로 2만원. 분위기 좋은 데에서 이 정도 금액에 마실 수 있다면 훌륭하죠. 안주가 또 나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빈속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형님분들 간만에 짠! 달아요. 어우, 딸기주를 먹으니까 그냥 입에서 달콤한 향이 납니다. 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석양을 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습니다. 형님분들 가야죠, 박새로. 형님분들,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혼인신고도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에도 먼저 가자고 이야기했고요. 한국에 가서 돈을 벌자고 이야기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잘 되고 구독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수입이 생겨서 한국에 가는 거를 조금 시간을 늦출 수는 있지요.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청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좀 해주신다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요. 구독은 돈 드는 게 아니지만 시간은 돈이다. 형님들의 시간의 가치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꼭 행복하게 사는 모습, 재미있는 영상 담도록 그런 영상을 형님들께 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12월달 되십시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짠! 형님들이 걱정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마시면 돼요. 안주가 나오기 전에 벌써 두 잔 먹었네. 메뉴판에 있는 그림이 연어여서 주문했는데, 아, 오늘은 제대로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연어가 맞습니다. 연어 알도 있고요. 소스는 세 가지인데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따 오징어 요리 먹으면 될 것 같고, 와사비는 생와사비가 아니고 저는 생와사비가 좋은데. 연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맛좀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약간 물컹물컹한 맛이 있는데요,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원화로 12,000원이에요 이게. 알을 한번 먹어볼까요? 연어 알은 괜찮은데 간을 너무 많이 했다. 짜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한 30분 했는데 한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좋고 술맛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괜찮네요. 짠! 아쉬운 건 소주.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맛. 연어를 좋아하는 짠한 아저씨. 아, 두 번 먹었더니 맛이 좋네요. 형님도 그래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이 좋네요. 약간 물컹물컹하는데 식감은 좋아요. 연어 알은 탱탱하고 근데 좀 짜. 한 잔 따라 봅니다. 냉동인데도 그냥 대여 본
씹으면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네요. 원래 촌놈은 연어 말고 광어를 먹어야 되는데. 광어에도 좋아합니다. 짠! 팍새를 조금 늦게 가려고 했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저는 팍새에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넘어가려고요. 가서 팍새 스토리 사장님도 만나뵙기로 했습니다. 라오스를 떠나서 베트남으로 또 가면 라오스에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만나뵙고 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처음 만나뵌 노하우를 가지신 사장님이시고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 덕분에 경험의 노하우를 또 제가 전수받아서 그 활용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영상이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떠나기 전에 만나뵙고 가려고요. 그래서 일찍 내려가라고 합니다. 야, 이 연어는 진짜 스시집에서 먹는 거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한 잔 또 마시겠습니다. 짠! 짜이. 오징어 유리가 나왔는데 기름에 볶았나 본데요. 시커멓네. 과연 맛이 어떤지. 오징어 냄새는 우리나라과 비슷한데 기름이 너무 볶았다. 좀 딱딱해요. 형님, 우리 형님분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소스는 고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아쉽네. 오징어가 살짝 볶았으면 수분도 살아나고 좋을 텐데. 오징어도 냉동인가? 그러겠죠? 근데 맛은 좋아요. 제가 또 워낙에 또 오징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분위기와 매콤강을 바라보면서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는 영상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베트남 가서는 함께 촬영을 할 사람이 있고 가끔 번외편으로 혼자 또 이렇게 촬영도 할 겁니다. 왜? 혼자 하는 영상도 또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짠! 혼자 맨날 먹으면서 짠! 꼴보기 싫은 형님들은 안 보면 되는 거. 농담입니다. 약간 역한 냄새 나거든요? 이건 빼. 차라리 여기다가 와사비에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징어도 간장에 탁 소스에 찍어도 맛있어요. 말하면서 홀짝홀짝 먹었더니 벌써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안주는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한 병을 주문하고 와야 됩니다. 카운터 갔다 올게요. 딸기 맛에서 떨어졌답니다. 이번엔 포도 맛. 그래 좋아요. 제가 라오스니까 과일주를 먹지 한국에서는 제가 과일주를 먹겠습니까? 이런 맛에도 과일주를 먹는 거지. 포도 맛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형님 누님 아우님들의 영원한 청춘을 위하여 짠! 포도 맛 나네. 과일주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번에 갑자기 확 올라와. 동남아는 또 더우니까 소주 먹다 보면 또 확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열기 때문에. 형님분들 동남아 여행 오셔서 술 그때 에어컨 나오는 술집에서 술 드시다가 갑자기 더위 나면 술이 확 올라오더군요. 너무 과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외에서 봐주시는 구독자 형님분들 항상 안전 여행하십시오. 우리 한국에 계신 형님 누님 아우님분들은 일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몸이 재산, 육체가 재산. 제가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아파 봐가지고 잘 알아요. 아픈 사람 마음을. 아팠던 사람은 아프고 있는 사람 진짜 공감할 거예요. 돈이 소용이 없어. 건강이 최고야 진짜. 건강한 육체가 최고. 돈이 아무리 많이 뭐 하겠습니까 하는 분들 몸이 아프면 돈도 한순간에 다 잃지 않습니까? 육체가 건강하면 돈이 없어도 다시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4년 전에 2년 동안 병원에서 병 치료 받았습니다. 형님분들 그런 사람이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왕께 대해서 가족들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져가지고. 옛날에 참 돈도 있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돈이 다 사라지던데. 그러다가 건강을 찾으니까 돈을 또 다시 모으게 되더라고요.
2년 동안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족이 포기한 사람. 아프니까 초점이 없어. 한 번에 아픈 게 온 게 아니라 아프게 1년 전부터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갑자기. 병원 갔더니 원인이 뭐예요? 원인 불명. 짠. 조금씩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 아프게 1년 전부터. 아프니까 세상이 반대로 보여요. 아프기 전부터. 아름다운 것은 이상하게 못생겨 보이고, 못생겨 보이는 거는 이상하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 지금 안 아프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판단이 되네요. 짠. 결론은 제가 유튜브를 왜 했냐? 나를 버린 가족들한테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려고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했어요. 아픈 사람이 이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올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형님들. 기뻐요. 찐따라 떠나잖아, 바보였다니까. 오늘은 3일을 기억 못해. 3일 동안 뭔 일을 했지? 그랬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형님들. 얼마 극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 완쾌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행복을 향해서 저는 걸어갈 겁니다. 자, 술도 다 마셨고요, 형님분들. 저는 내일 낮에 나오겠습니다.